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한화포레나 인천 9월 소개 영상입니다. 여기는 인천 남동구 9월동 70-16번 지원이고요. 이곳은 다봉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5층까지 올라가고요. 11개 동에 1115세대가 건립이 됩니다. 주차는 세대당 1.2대고요. 용적률은 236%, 건폐율은 16%, 평형은 25평형, 30평형, 33평형, 34평형이 있고요. 입주는 2023년도 11월 예정입니다. 2026년도 6월 25평형 그 매도 호가는 4억 1000에서 4억 7000까지 올라와 있고요. 34평형은 6억 5천에서 6억 8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럼 한화포레나 인천 9월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포레나 인천 9월 위치는 바로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있고요. 가까운 역은 석천 사거리 역이 있는데 인천 지하철 2호선이죠. 도보로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니까요. 도보로도 가깝고 그런 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간석 오거리역도 버스가 많이 다니고 동암역도 또 버스가 이쪽에서 버스가 지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 가실 분들은 동암역으로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인천시청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환승을 해서 부평에 가서 또 서울로 가실 수도 있고 부평구청에 가서 서울 7호선을 타실 수도 있고 또 계양까지 가서 이제 공항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이나 홍대 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GTX B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인천시청역에서 GTX B를 타고 또 빠르게 서울을 또 갈 수가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곳이죠. 그리고 주변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석 레미안자이, 간석동 금호올림,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 이런 대단지 지금 아파트들이 있고요. 주변에 학교는 또 상야 초등학교가 있고요. 간석초등학교도 있고요. 또 요 정각초등학교도 있고요. 이쪽에 9월중학교가 있고요. 여기에는 상인천초등학교도 있고 인제고등학교도 있고 상인천중학교도 있고 주변에 이제 학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올리브 백화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살기 좋고 또 모래내 시장도 있네요. 인천 유명한 모래내 시장도 또 이쪽에 있어서 굉장히 주변에 이제 여건들이 굉장히 좋죠. 백화점은 또 터미널 역에 가면 롯데 백화점이 또 있기 때문에 쇼핑하기도 좋고 학교도 가깝고 주변에 이제 재래시장도 있고 교통도 편리한 그런 입지 좋은 곳에 지금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한번 직접 걸으면서 주변도 보고 아파트가 건립되는 현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석천 사거리역 인천 지하철 2호선 석천 사거리역에서 하차를 했고요. 석천 사거리역에서 하차를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2번 출구로 나오면 되겠네요. 2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 맞은편에 이제 9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9월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이제 여기도 옛날에 9월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한 그런 단지가 되겠죠. 대규모의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하고 또 롯데캐슬 골드 아파트도 모래내 시장 쪽으로 그쪽으로 아파트도 있고요. 이 길로 해서 걸어가면 약 한 3-4분 정도 걸어가면 한화포레나 인천 9월 아파트 건립 현장이 나옵니다. 이쪽에는 버스 정류장도 지금 이쪽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넓은 도로를 타고서 이쪽으로 걸어가면 사이길도 있는지 제가 사이길은 가보질 않아서 사이길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이제 큰 길로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 길로 해서
힐스테이트, 9월 힐스테이트 단지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고, 이 길로 이제 계속 가면은 모레네 시장역이 나오죠. 그리고 모레네 시장이 있고요. 또 만수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이 나오고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쪽에 개통이 되면서 이 지역 동서쪽도 굉장히 지금 교통이 편리해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꼭 버스를 타고 나갔어야 됐는데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하면서 이 라인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그 아파트 앞에 이제 상가가 보이고 있는데요. 상가도 굉장히 그 규모가 큰 상가가 있고요. 저쪽에 그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도 근데 영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은행도 있고, 뭐 헬스장, 필라테스, 뭐 다양하게 지금 있네요. 보니까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학원도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그런 가게들이 입점해 있는 그런 상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요. 병원도, 치과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립하는 아파트, 지금 하나포레나 2009월에서도 이 상가도 또 다 이용하실 수가 있죠. 다 이 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고 계획적으로 이제 상가도 세우고 하지만, 또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상권이 다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편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교통망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상가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도심에서는 또 입주만 하면 모든 걸 다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이제 좌측으로,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하나포레나 2009월 건립하는 현장이 나오겠습니다. 이 사거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뭐 다 상가 지역이군요. 이쪽은 지금 건너편에도 다 상가가 있고, 건너편에도 다 상가가 지금 대규모의 상가들이 있어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서 들어가면 이제 바로 아파트 건립 현장이 되겠고요. 지금 이 도로는 계속 가면은 간석 5거리, 간석 4거리 그쪽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해서 올라가면 그 도로가 되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자그마한 사거리에서 오면은 바로 이제 아파트 건립 현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다봉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는 GS자이, GS 간석 레미안 자이죠. 간석 레미안. 그 대단지 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간석 레미안 자이 아파트가 있어서 바로 또 마주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 그 아파트, 그 간석 레미안 자이 아파트의 혜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입주가 이제 그 2023년도 11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 그 여기 상가인가요? 아니면 사무실인가요? 예, 그런 건물도 다 들어와 있고요. 아파트도 지금 이제는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옥상도, 그러니까 건축물은 이제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다 올라갔고, 외부의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군요. 네. 지금, 네, 한번 올려다 보면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옥상까지 다 올라갔고요.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이 되면은 또 이쪽에도 더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여기도 세대수가 이제 1115세대다 보니까 또 한 3,000명 정도가 이쪽에서 또 거주를 하면은 주변에 또 많은 그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옆쪽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군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여기는 그대로 이제 주택들, 일반 주택들이 있는 게 보이고요. 포함된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나가면 아까 이제 그 차도가 또 나오죠. 그래서 차도를 따라서 가면 양쪽에 또 이렇게 상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들을 이제 앞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죠. 뭐 부동산도 지금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다복마을이라고 불리던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다복부동산이 있네요. 그리고 이 길로 이제 상가들이 양쪽에 있는 길로 따라서 올라가면 가면서 지금 좌측이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은 또 이쪽에 있는 상가를 그대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쪽에서 보면 바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길 옆에 있는 상가들만 빼고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들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상가들을 뺀 안쪽에 있는 마을들만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주변의 이제 상황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길을 걷고 있고요. 그 아파트만 또 공사 중인 아파트만 촬영하는 것보다 주변은 또 어떤 그 풍경인가를 또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게이트가 되겠네요. 이쪽도 게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지 내 상가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파트가 이쪽에서 이제 게이트가 보통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보통은 생기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이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차량 출입을 할 수 있는 게이트가 되겠고요. 단지 내 상가도 지금 건립이 완공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멋진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제 살기가 편리한 아파트고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도 호가도 좀 비싸게 나와 있죠. 그래서 25평형 같은 경우 지금 6월달 현재 매도 호가가 4억 1000에서 4억 7000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6억 5천에서 6억 8천까지 그렇게 매도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그 편리성이라든가 주변의 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또 학교가 또 가깝기 때문에 자녀들 학교 보내기도 좋아서 그런 생활 여건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 그 매도 호가도 지금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주택과 상가는 포함이 안 돼서 이쪽까지만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량 출입은 안 할 것 같네요. 안 하고 이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출입문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그래서 아파트가 그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월동에 있는 한화포레나 인천 구월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